안녕하세요. 자, 빠독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이번에 읽은 책은 꼬마 독재자고요. 이 책이 무슨 책이냐면은 이제 독재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책인데 여러 이야기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제목과 똑같은 꼬마 독재자라는 이야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나 먼저 줄거리를 설명하자면은 이제 반에서 가장 힘이 센 견식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제 견식이라는 친구가 우연히 영근이라는 친구를 도와주게 되고, 그래서 영근이가 견식이를 이제 후하게 대접을 했어요. 맛있는 것도 막 사주고. 그래서 견식이가 이제 영식이한테 더 얻어먹고 그러려고 이제 영식이를 반장을 시킨다고 해서 영식이를 반장으로 시켜주려고 지금 하는데, 반장을 뽑으려면 일단 반 애들의 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표 때문에 이제 짜리 클럽이라는 애들을 모아서 클럽을 만들고, 그리고 다 몰표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영근이가 반장이 됐어요. 그래서 영근이가 반장이 돼가지고 이제 막 견식이가 힘이 제일 세니까 영근이도 어쨌든 간에 견식이의 말을 들어야 되고 이렇게 독재를 하게 된 거죠. 이렇게 애들한테 막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러고 안 하면은 막 때리고,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데 막 혼자 대놓고 이렇게 막 뭐라 하면은 맞을 게또 뻔하니까 그런 거는 못하고 애들이 모여서 막 뒷담을 까기 시작해요. 견식이라고, 개견의 밥식이라고, 개밥, 개뼈 따고 이러면서 놀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쪽 변소와 서쪽 변소에 이제 변소가 화장실이죠. 네 화장실. 이제 그 견식이는 개밥 개떡 따고 이런 종이를 붙이게 돼요. 그래가지고 견식이가 화나서 이제 짜리클럽 애들한테 잠복하라고, 이제 붙이고 있는 애들 잡아오라고 이렇게 해서, 먼저 서쪽 교회에는 두 명의 짜리클럽 친구가 갔는데 안에서 제일 약한 봉식이라는 친구가 그 편지 쪽지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봉식이가 견식이한테 맞으면은 이제 많이 다치겠다 싶어가지고 결국에는 그두 명의 친구들은 얘기를 안 하게 돼요, 견식이한테. 또 동쪽 화장실에는 이제 또 다른 두 명의 친구가 갔는데 거기에 붙이고 있는 다른 친구가 있던 거예요. 그래서 잠복을 하다가 붙이러 변소에 들어갔을 때 나와가지고 막 잡으려고 그래요. 증거를 잡고 그러는데, 이렇게 증거를 잡으려고 싸우게 되다 보니까 애들이 막 몰려와서 개끈아플, 이렇게 나쁜 놈, 개끈아플, 못된 놈 이런 식으로 말싸움이랑 싸움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나 탈출하고 그 동쪽으로 간두 명의 친구들이 견식이한테 말하게 돼요. 그래서 그 변소에 동쪽 화장실에다가 쪽지를 붙인 친구는 이제 뒷산으로 끌려가가지고 견식이한테 맞게 돼요. 그런데 이제 동쪽은 잡았는데 서쪽은 못 잡았으니까 애들한테, 서쪽 감시했던 애들한테 왜 얘기를 안 하냐고 그렇게 하게 돼서 그 서쪽 애들 중한 명을 때리게 돼요, 변식이가. 나한테 막 반항하면 이렇게 된다고. 그렇게 해서 독재에 이제 계속 독재를 하다 보니까
반 애들이 다 화가 나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용기 있게 그 토요일마다 하는 연근인에 반해서 토요일마다 하는 학급회의가 있어요. 학급회의에서 용기 있게 아이들이 독재 싸게 자르자, 독재를 독재적권 멈추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짜리클럽 애들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걸로 막 뽑히게 되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영근이를 포함해서 견식이가 막 반장 말을 요즘 안 듣는 것 같은데, 반장 말을 잘 듣자 이렇게 표를 내게 되는데, 그게 이제 투표로 뽑는 거거든요, 그둘중 하나를. 그렇게 돼서 첫 번째로 그 반장 말잘 듣자라는 거는 짜리클럽 애들밖에 손을 안 들었고, 나머지는 다 용기 있게 독재의 싹을 자르자 이런 걸로 투표를 하게 돼서,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견식이랑 그 못된 짓을 한 짜리클럽 아이들이 이제 왕따를 당하게 되어서, 어쨌든 간에 다시는 그런 짓을 못하도록 하게 됐습니다. 네, 잘 들었고요. 스토리가 재미있네요, 그죠? 저쪽에 가서 화면 좀잘 조정해 주시고요. 자, 자, 이제 그 꼬마 독재자 요 얘기를 좀 같이 하면서 이제 아빠도 같이 읽었거든요. 그래서 어른의 눈에 비친, 그러니까 이 꼬마 독재자라고 하는 이 책을 통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여기 이제 민주주의의 참뜻이라는 게 주제예요. 민주주의의 참뜻. 그래서 이제 여기 견식이라는 친구가 나오죠. 나중에 이 견식이가 뭐가 되냐면 그 개밥이 되잖아요. 이름 잘 지었어요. 이름이 개견자에다가 예. 밥식자가 돼, 밥식자. 맞나요? 요즘 하도 한문을 안 써갖고, 거꾸로 썼네. 네, 죄송해요. 이게 양자인데, 식량 양자로 썼네, 제가. 밥식자. 그래서 이제 견식이, 이제 개밥이 되죠. 견식인데, 여기 견식이는 힘이 세. 그죠? 힘이 세다 보니까, 어떻게, 그 힘으로 반을 다 잡았죠. 폭력적이죠, 폭력적. 그러니까 폭력으로 한 반을 다 잡았어요, 그죠? 폭력으로 한 반을 잡았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허수아비를 하나 두죠, 허수아비. 이거 영근이, 영근이. 원래 영근이 이제 우리 희서가 잘 말했는데, 영근이가 원래 어떤 친구랑 싸웠어요. 근데 그 친구 이겼는데 영근이를 견식이가 보호했죠. 왜냐면 얘가 딱 보니까 부잣집 아들이. 부잣집 아들이야.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힘 있는 사람이 이 부잣집 아들을 봐주네? 딱 보니까, 이 과거에 옛날에 우리나라에 독재 정권이 있었어요. 그죠? 독재 정권. 최근에도 이제 그 이렇게 뇌물을 받아 감옥에 간 대통령도 있죠. 그래서 이 독재 정권 한 이 폭력을 아주 힘이 있는 독재 정권이 누구를 봐주는 거야, 지금요? 이렇게. 부자. 기업인을 봐주고 있어요, 기업인. 그래서 이 사람 더 부자 만들어 주는 거고, 그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게 부패하죠. 이걸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패한 거를 우리 어린이들이 이해할지 모르겠, 정경유착이라고 그래, 정경. 정치와 경제가 붙어 있다, 유착. 정경유착이라고 그래, 이런 거를.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태수하고 태수라는 애가 있었는데, 이 영근이 싸워 얘가 졌는데, 이제 얘가 영근이 편을 들어주고 영근이를 반장 만들어 주겠다고 얘기하면서 이제 얘들을 패거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패거리, 그러니까 이런 독재 패거리를 만들어서 아까 얘기했듯이 뭐죠? 짜리 클럽을 만들죠. 짜리 클럽. 이 짜리 클럽이 뭐냐면, 이제 오늘날 치면 이게 뭐냐면 뭐 조직이죠, 조직. 조직 뭐 깡패들은 조직 폭력배가 되는 거고, 검사들도 자기들 패거리를 만들죠. 검사 뭐
안 그런 분도 많지만, 그죠? 예, 그럼. 이런 조직, 이 조직을 만들어서 뭐예요? 개인이나 약자를 괴롭히는 거죠. 약자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그런 일들이 계속 나왔죠. 영건이는 리더십도 없고 리더도 아닌데 만들어진 반장이 되어서 뭐예요? 그 반을 잘 이끌어가지도 못하고 누구 이 견시가 다 조종해 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맨날 당하고 사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무리가 공동체가 그죠? 그 반이 저항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항. 그러니까 이 연근이와 견식이에 대해서 저항을 어떻게 하냐? 그 저항이 이제 뭐로 얘기냐? 아까 얘기했죠. 개밥이라 그래서 저항을 무엇으로 하냐면 여론으로 해요. 여론. 그죠? 그래서 저항을 여론 정치라 여론 정치. 그래서 이걸 우리가 여론 정치라 여론 정치. 그래서 뭐예요? 원래 신문이나 언론이 저항해 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신문과 언론도 막 여기 붙어 있는 그런 편국이에요. 그 이제 이런 여론 정치를 해갖고 화장실에 붙이고 하면서 점점 얘네들 위협했죠. 그러니까 위협하니까 어떻게 해요? 안 되겠다? 또 탄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위협하니까 얘네 탄압을 해갖고 뭐예요? 아까 얘기 화장실에다가 잠복근무 시켜갖고 근데 이제 어떤 막몸 약한 애가 그 약한 애가 저항을 하죠. 거기 보니까 몸이 제일 약한 애가 붙였다는 건 뭐냐면 가장 연약한 사람들 누구였겠어요? 학생들. 그죠? 우리나라 학생들이 데모하고 저항하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쟤는 우리가 보호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탄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탄압을 무엇으로 했어요? 폭력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고문당하고 뭐 변호사라는 영화도 그렇고 고통당했죠. 그렇지만 이런 것을 보고서 원래 있던 이 패거리, 이 조직들이 내부에 분열이 일어나요. 이게 맞나? 이게 정당한가? 서로 싸우게 돼요. 왜냐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 안에 명분이 없다 그래요. 명분. 명분. 정당한. 그러니까 정당성이 없는 거야. 그게 맞아? 맞아? 근데 안 맞잖아. 틀리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들끼리 분열이 일어나고 그 분열로 인해서 어떻게 결국은 이기죠. 그래서 독재를 이기는 길이 바로 뭐냐면 이 민주주의라는 거예요. 이 독재를 이기는 건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이 독재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민주주의래. 민주주의. 왜냐면 아까 이제 토요일 날 친구들끼리 모여서 토론하고 했죠. 자, 민주주의. 민주주의만이 독재를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하죠. 깨어있는 시민의 힘. 우리 어린이들도, 우리 옛날에 촛불 집회도 있었고,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괴롭혔을 때, 들고 일어설 수 있어야 돼. 얘기할 수 있어야 돼. 그 용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는 무엇으로 시작되느냐? 바로 뭐예요? 용기예요. 용기. 용기. 그거 너 잘못됐잖아. 너 틀렸잖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 바르지 못하잖아. 말할 수 있어야 돼. 그죠? 우리 부모님들 함께 보실 텐데, 우리 어린이들에게 지도할 때, 이건 틀린 건 틀린다고 얘기하고 용기를 보여줘야. 왜냐면 지금 이거 웃어 넘기고 지금 잘 넘길 수 있으면 좋아 보이지만 나중에 뭐예요? 그게 돌아와요. 나중에 이게 돌아와요. 여러분 보세요. 독재 정권, 독재자들 전부 다 감옥에 가잖아요. 결국은 자기 힘을 가지고 하면 다 돌아오게 돼 있어요. 지금도 뭐 어떤 뭐, 이렇게 기업가들이 비리를 저지르면 다 돌아오게 돼 있어요. 왜냐면 정당성이 없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민주주의는 용기에서 시작돼. 그래서 용기는 바로 한명한 명의 깨어있는 시민들, 우리 시민들, 그 시민 정신을 키워주는 거죠. 우리 아이들에게도 민주 정신을 키워주는 거죠. 가정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들을 자기 주장을 얘기하고 의견을 피력할 수 있도록 해야죠. 그래서 민주주의에 대한 얘기, 꼬마 독재자, 굉장히 좋은 책 같아요. 그래서 어린이 도서 연구회 역금인데 혹시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저희는 다 읽었으니까 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희서 오세요. 내복 입었네요. 집이라고 너무 편한 거 아니에요? 자, 차려. 경례.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꺼주시고요.